네, 마지막으로 그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 그 토피살리바 간단하게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님의 축사가 예, 있으시겠습니다. 예, 저는 구윤철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쪽을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의대준 의원님 그리고 우리 또 제가 과거 우리 벤치 해피닝 할 때부터 또 제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한국영 전 의원님이자 현재 원부지만을 맡고 계시는 두 분이 이렇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저는 역사적인 날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이 기록을 한번 해놓아 보십시오. 두 번째, 또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또이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또 김희정 장관님, 저 장관님 하실 때저 정부에 있어서 또참 뵀었고요. 우리 고동진 의원님은 또 얼마 전에 또 언론사에서 하는 또 AI에서 또 뵀습니다. 두 분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가셨지만은 또 김민식 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또 왔다는 것은 이 AI는 여야를 넘나드는 국가적 이슈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제롬 글렌 회장이 유엔의 일을 관장하시는데 이분이 오셨고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피 살리바는 저의 마이 올드 프렌드인데요. 이분이 IEEE라고 국제 전기표준위원회의 AI 표준위원장입니다. 이두 분이 또이 자리에 또 외국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 오늘 세미나를 굉장히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첫째는 AI가 뭐냐? AI는 한국한테 기회입니다. 진짜 AI에 올라타면은 한국이 G1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걸 느끼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퀘스천을 느끼고요. 두 번째, 왜 오늘 이그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굿 AI는 최근에 그 AI가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은 것처럼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진흥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진흥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저는 배드 AI, 월스 AI, 월스트 AI가 이 도미네이트 할 때는 인류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UNCPGA, UN총회 이사회 의장 모임에서 이그 AI에 대한 그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여기서 유엔에다가 유엔 사무총장한테 제안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받습니다. 저하고 박영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끌어냈고 한선수 총리님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엔 오늘 좀 이따가 그 제롬 글렌을 발표하겠습니다만 IAEA가 뭡니까? 이건 핵을 관장하는 유엔 국제기구입니다. IAEA는 International AI Agency를 지금 유엔에서 하는데 한국이 가장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첫째는 한국은 IT 기반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AI를 하는 데 필요한 또 제조 기반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여야 의원님들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오셨고 전문가들 오셨고 또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면 이거는 아 진짜 한국에 대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유엔의 AI를 관장하는 본부를 한국에 진짜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네, 첫 이게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유엔도 히스토리 오브 컨셉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무슨 유엔 기구를 만들게 되면 역사적인 기록을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미래에 이 한국이 유엔 관련 기구를 한국에 유치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오늘 명단을 다 킵해 놓으십시오. 역사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노력하면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유엔 AI 기구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윤철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사회를 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사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 박수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원래 순서로는 주제 발표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행사 순서를 약간 바꿔서 먼저 내외 귀빈들 모시고 단체 사전 촬영을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조금 이동해서 나와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쉽지 않을 텐데. 아니 주제자 두 분 발표자 두 분 이제 네 분이 자. 앞으로 테이블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 여자다가 네, 사진에 모두 다 담기실까요? 네, 그럼 제가 구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네. 사진 찍어도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사진 촬영 소리가 많이 나네요. 네, 이어서 파이팅 포즈, 대표 포즈,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렇죠. 기념 촬영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대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롬 글렌 회장님의 인공지능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으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그 IEEE 글로벌 AI 표준위원회 토피 살리바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는 UNDP 포럼의 박영숙이고 밀레니엄 프로젝트 코리아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를 저희가 구윤철 장관님하고 투피하고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 기구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제롬 글렌 소개를 조금 할게요. 제롬 글렌은 UN 대학교에서 한 20년간 미국 담당을 하고 UN의 기구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한승수 총리님 소개로 초청으로 UN 총회 의장단 협의회 UNCPJ에 참석해서 UN의 아까 저 말씀하셨듯이 UN의 IAIA UN 인공지능 가버넌스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와서 하루 종일 이제 그 UN의 의장단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총리나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15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IAEA는 아시다시피 제네바에 있고요. 3천 명이 근무하고요. 1년에 1조 원의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 AI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IAEA는 IAEA보다 50배 또는 100배 아니면 10만 배를 더 클 수 있다. 그러면은 1조 원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유치하면 50조 원 이상의 미니멈 예산을 따박따박 매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스포 월드컵 올림픽보다 엄청나게 큰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UN의 기구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역사에 역사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그죠? 역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정상 작동을 해서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밀레니엄 프로젝트 제롬 글렌 회장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lose, isn't it? There we go. Is that...
see, when we get AI in good shape, these things won't happen. AI가 발전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2050년까지 여러분들 다 그 요즘에 수명 연장 일어나니까 살아 계실 겁니다. 그 전에 AI 발전을 보실 거예요. Now, think of the change in AI in the last 2 years, and then the next 2 years, and then the next 2 years, and the next 2 years, and the next 2 years, out to 2050. It's reasonable to assume that we may be in a state of superintelligence involved in decisions and everything about which you decide, whether it's traffic jams, whether it's learning, whether it's health decisions, or whatever. How we shape the future rules and development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will determine whether that's a good thing for us or not. Now, there's been a lot of progress also. Oh, sorry. Okay. 지금 여러분들 2050년까지 살아남게 되면은 지난 2년간의 AI 발전을 보시면 아시겠죠. 70년대 AI가 지난 2년간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또 2년 지나고 또 2년 지나면은 이제 ASI라고 AI. 그러니까 AI는 지금 현재는 뭐 네로 AI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제너럴 AI에서 슈퍼 AI까지 가게 되면은 교통 문제 해결되고 교육 해결되고 의료 해결되고 이래서 모든 AI의 프로그램들이 다 완전히 발전하면은 이제 가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UN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And in my 50 years of doing futures research, one of the things I've learned is that when you forecast something and then get to that year that you actually forecast to, it usually turns out to be far more complex than you thought was possible. So if you think about 2050 and all that superintelligence going on, imagine how complex it could be and then like make it even more complex and you probably get closer to the truth. Yeah. 50년간 저는 미래 예측을 하고 미래 연구를 해왔습니다. UN에 관련된 기구에서 일을 했어요. 예측을 하면은 그 예측 시기보다 예측이 닿는 그 해 2030년, 2050년 되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서 예측할 때보다는 뭐 엄청나게 커져 있다. 이게 보통입니다. Now I'm going to go through these slides relatively quickly because you have the printing in front of you that you can read at your leisure more carefully than right now. 예, 여러분들이 지금 책자에 제 발제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When I was involved in putting together what were called packet switching, it's the backbone of why the internet is cheap back in the 1980s and 70s and 80s. We didn't discuss the ethics, we didn't discuss the rules, we didn't do anything, we just thought this was going to be great. But today, there is more discussions about what's right and wrong about AI than anything I've ever seen discussed in my 50 years of experience. 저는 이제 패키지 스위칭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70년대, 80년대에 그 당시는 뭐 인터넷 너무 좋다, 뭐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쓰기에 바빴고 지금 놀라운 것은 AI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AI를 어떻게 거버넌스를 하는지 AI를 어떻게 좋은 AI, 나쁜 AI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빠릅니다. 인터넷 아무런 준비 안 했다가 우리가 인터넷을 받았는데 그죠? 다 왔는데 AI 준비 빠릅니다 지금. Now the discussion has gone very rapidly. Just last year, the UN Security Council had a session on this. 작년에 저희는 이제 한 4년간 UN의 그 governance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UNSC에다가 AI 가버넌스가 필요해 하고 온갖 자료를 준비해서 넣었습니다. And Russia said they will not support any supranational organization on AI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would control it and Russia does not want that. So as a result, we've had to move to the General Assembly. That's why I'm here. The yeah. issues of the General Assembly in the UN. 유엔 안보리가 가장 힘이 세니까 거기다가 AI 가버넌스 만들자라고 집어넣었더니 러시아가 글로벌 AI 이렇게 가버넌스 하는 거를 만들지 절대로 반대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구 또는 미국이 주도해서 서구 미국을 위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UNSC를 포기하고 제너럴 어셈블리, 유엔 총회 쪽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유엔 총회를 공격하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면 유엔 총회 한승수 총리가 하는 유엔 총회 전 의장단이죠. 전 의장단이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At the same tim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ir parliaments have to put together the rules for licensing of future forms of AI. All around the world, and there's a meeting that was just held last year of representatives from 70 parliaments saying that they are going to collaborate on creating some licensing system. Different countries can have different systems, but the UN might be able to certify that those things are in common, just like different airlines have different airplanes, but they have international standards on how they're going to run those airplanes and build them. 예, 작년에 또 저희는 70여 개 의회 대표단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국제 의회 연맹입니다. 거기에 가서 또 AGI 거버넌스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각 국가가 이제 AI를 어떤 정도로 좋은 AI를 허용하거나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And then also last year there was a meeting in the UK. With 28 countries who have agreed to collaborate on how they develop AI and future AI and what requirements or rules might be needed. 작년에는 또 영국에서 28개국이 모여가지고 자 미래 AI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또 AI 가버넌스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d secret meetings before that UN Security Council meeting, and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d secret meetings before that UK meeting I just showed you before. They have continued on to be both public and private, and I think this is extremely good news for the world because i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work out an agreement on how this can be worked on, this is good for peace, it's good for all kinds of things, because to me, managing the transition from today to future forms of AI is the most complex management problem we've ever faced in our life. And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operating on this could be an awfully good sign for the future of civilization. 예, 미국과 중국이 그 AI 개발에 협력하자라고도 2023년 작년에 비밀리에 예, 동의를 하고 그런 곳에도 저희가 참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절차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이제 UN 총회로 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 오늘 좀 그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also recently two resolutions have passed in the General Assembly already. One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supported by China and one initiated by China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reasons to be optimistic about such collaboration.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하고 참 AI 법이 중국에서도 인공지능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AI 가버넌스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As you know, the European Union passed the AI Act and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Law. They're the first two systems. 예. 그처럼 가장 먼저 이제 EU하고 중국이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Then the Council of Europe created the first
convention that is open for ratification for countries right now, the first one, but it focuses 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like all the other agreements I just mentioned, they're dealing with contemporary AI. Yeah.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인권, 민주주의, 뭐 법치를 위한 이런 유럽행위 같은 데서 프레임워크를 또 협약을 통과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AI, 저희는 컨벤셔널 AI,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I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모든 나라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나도 AI야라, 나도 AI야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UN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강조합니다. And the United Nations Summit that just was held a few months ago passed and approved the Global Digital Compact, which calls specifically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 saw nothing in the document to give me awareness that they're looking at the future of AI, that they're really talking about contemporary AI. 예, 그래서 미래를 위한 UN 정상회의의 글로벌 디지털 포럼인가 근데 거기에서 협약을 했고 인공지능의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좁은 AI, 네로 AI,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을 넘어가서 너무나 큰 발전이 오고 있는데 UN이나 다른 기구에서 조금 한 발짝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UN IAIA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So these steps are very good to begin the conversation, but they're not dealing with the serious near future, maybe 3, 5, 10 years. Many futurists and many AI experts differ on the opinion, but the estimates on when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have gone closer and closer to the present tense. 이렇게 다양한 뭐 총회 결의안 단계가 뭐 좋은 의미이고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는 AI의 미래 일반 인공지능 이 형태는 한 3년 뭐 5년 정도 저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거버넌스를 해야지만 역할을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Now, we don't have complete agreement on the definitions of a lot of stuff about AI, but for me, a simple way of making a classification is you have simple AI, general, and super. 네, AI를 저희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 뭐 좁은 AI 또는 simple AI, 두 번째가 general AI, 그 다음에는 super AI 이렇게 나누어서 general AI가 지금 2, 3년 안에 뭐 어떤 사람 다 왔다라고 하고 인간처럼 one human brain이에요. 항상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AGI라고 그러고 super AI는 all human brain, 전 세계 인구의 머리를 다 합쳐놓은 만큼 그게 이제 뭐 2030년, 40년 이렇게 되면 super AI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 지금 해야 됩니다. One way of thinking about this is we all know about children growing into teenagers, growing into adults. So imagine that the narrow AI is like the little child that you tell it when to eat, what clothes to wear. You are in charge. 예, 그뭐 narrow AI 또는 뭐 simple AI는 아이에게 밥 먹어라, 뭐 잠자라, 뭐 목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따라하는 것이 그게 simple AI인데, 네. However, when they become a teenager, you have some control, but not complete control, and the teenagers do things you didn't expect. 예, 10대들은 엄마가 잘한다고 자고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AGI라고 봅니다. And then when they become an adult, you're no longer in charge. Period. 근데 이제 그게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ASI가 오면은 뭐 우리가 뭐 당신에게 뭘 해라 뭐 해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ASI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점. So as parents, you know the only chance you have is how you develop the child from an early age to teenagehood. That's where you can have your input on the values, the morals, how it grows up into an adult. 네, 그래서 아동 시기, AI 시기, 내로 AI하고 AGI 이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을 나쁜 AI에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
할 때가 지금입니다. In the same way, the only control we could have is the transition from narrow to general. In the same way about your child, child to teenager. This is where we can have some impact. And that's why we have to look at this stuff very fast. Because in a few years, they'll be teenagers. 예, 그 지금 현재 내로 AI,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AI로 들어가려고 막 2, 3년 안에 들어가려고 이럴 때에 우리가 가버넌스의 그 프레임워크를 딱 짜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2, 3년 안에 UN의 기구를 만들고 그 UN의 기구를 한국에 유치하겠다. 우리 장관님하고 한승수 총리님하고 뭐 한 4, 5년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N의 여러 절차가 있어요. 2단계, 2단계, 2단계 다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So narrow is a tool and general is an actor that uses tools. Yeah. 그 뭐 내로 아주 좁은 AI는 툴 자체입니다. 도구고 AGI는 이제 그 툴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AI거든요. Can you make it short? Yep. As it goes into general intelligence, terrorism,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in information warfare will also use this capability, making these four elements interconnected with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that we do not want to face. Mm-hmm. Yeah, 이제 AGI, 일반 인공지능, 또는 인공 일반 지능으로 가게 되면 이거 우리 좋은 사람만, 착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Organized crime, 범죄 조직, 테러리즘, 그 다음에 부정부패, 커럽션, 그 다음에 뭐 정보 그 왜곡하는 이런 페이크 뉴스 뭐 이런 쪽으로 누구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버닝 해야 됩니다. The Millennium Project just is nearing completion of three-phase study, and that's available to you online at the Millennium Project's website. Phase two gets into 40 potential regulations and guardrails. And five international governance systems. To my knowledge, this gets into more detail than any other report. But it's not saying this is the answer. It's saying here is something to look at for you to stimulate your own work. So this is like early draft that should be changed. But it's a good beginning point to look at. Millennium Project는 이제 AGI 시대가 오기 전에 3단계로 연구 보고서를 했습니다. 지난 4년 5년간 페이즈 1,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는 이제 AGI를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죠. 22개 캐스트를 줬고 페이즈 2에서는 또 리얼타임 데이터 해 가지고 65개 국가가 다 들어가서 그죠? 어떤 식으로 AGI 가버넌스를 만들 것인가 준비 다 했고요. 세 번째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거버넌스 없이 그대로 간다면은 세상이 끔찍하게 시나리오입니다. 끔찍하게 엉망이 된다. 아니면은 또 더 좋아진다 이런 시나리오도 썼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 제롬 글렌하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여러분들께 한 권씩 가져가게 저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 끝에 보면은 부록에 상세하게 있습니다. We have to move on here a little bit, so yes. I won't go into this kind of detail, but whatever the international thing is will have to be the most unique structure we had ever created. At a minimum, I think it will be a human cyborg organization, in a sense as part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human, part trans-institution. It'll have to be a complex adaptive system, the likes of which we've never seen before, because managing the future of this stuff cannot be done by any other system we've seen. 그래서 이 UN의 IAIA나 이런 이해관계가 많은 이런 만약에 기구를 만들자면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그죠? 휴먼 인간과 사이보그와 AI 다 합쳐가지고 융합적인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We have to sort of. Yeah. Okay. Why don't I get down to one of the key things that governments have to do is you've got to create some kind of licensing system to be determined what that is.
정부는 일단 각 정부 193개 국가는 자기 스스로 AGI 라이선스 시스템을 정해가지고 법을 정하고 그래서 각 국가에서 또 의리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지 UN 총회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만 되는 건 아니다. So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could recommend that the UN General Assembly call for a feasibility study for a UN international agency for AI. 예, 그래서 그 한승수 총리가 주재한 UN 총회의장단 회의 같은 데에서 저희가 한국 정부가 이걸 앞장서고 한국에서 이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저 UNIAIA를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가 없으면은 UN 총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4~5년 보고서를 이미 그저 서명했었고요.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And the Korean mission could call the UN mission in New York could call for a General Assembly session specifically on AGI, not AI. Why? Because they'll simply repeat everything that's been said. If you take a look at the UN Summit on the Future, almost all of the documents are basically saying, we are going to agree to do what we've already agreed to do, and we agree we're going to do it again. All right? That's not necessarily progress. So you have to say, you got to look at the future of this stuff. Because if you don't get ahead of this game, then you could lose this game. Now, there is the view that my colleague may have, we don't know, we'll see here, that maybe this is a new species, as one of the speakers just spoke before, and we have no right to shape how that new species gets created. On the other hand, some of us say, maybe we should. Let's have a global conversation about that. And that can only be done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예, 저희 이 부탁은 뉴욕에 있는 한국 대표단이 한국 대사님 이런 분들이 AGI의 중요성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AI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이제 해놓고 요거 동의해, 저거 동의해, 동의 해서 아무데도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동의해봤자 그것이 없어지거나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우리는 새로운 AGI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롭게 태어날 AGI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가버넌스를 하고 동의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한국에서 좀 주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So a final note. Governing the transition from today to AGI could be the most complex, difficult management problem humanity has ever faced, to which the AI pioneer Stuart Russell states, failure to solve it before proceeding to create AGI systems would be a fatal mistake for human civilization. No entity has the right to make that mistake. 예, 그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온 언어 역사상의 그 문제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스튜어트 러셀이 하는 이야기는 실패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실패하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 그렇죠? 언어 단체 기구 국가도 실패하지 않도록 그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o I invite you to read the report that we prepared, the State of the Future 20.0, and in that report, it's got a lot of other things, but most, about 200 of the 500 pages is relating to the possible ideas of what we should do about how AGI evolves. And thank you very much.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그 500페이지에 순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AGI 또는 UN IAI를 만들 수 있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금 교보에서 출판한 세계 미래 보고서의 부록의 끝에 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다가 보세요. 그 무료로 오늘 나눠드립니다. 오늘 한국인 쌤이. 네, 이어서 IEEE 글로벌 AI 표준위원회 톰피 살리바 위원장님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is is my number 63rd time coming to South Korea, so I'm extremely excited to be here.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were mentioned by Jerome, I did not know that he's working on that, and I'm extremely excited to see that there's a lot of effort being worked on that. In fact, some of you may remember about maybe 6 or 7 years ago, been trying to get the IEEE to have the international protocol for AI security to be headquartered in South Korea. Subsequently, about a year ago, minus one day, it's actually November 1st of last year, I was invited to speak in Seoul about the copyright of AI, and I did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global AI for AI copyright. And the reason why I suggested that is because it is a lot easier to prove if you're AI. If you're human, you're not that, it's not that easy. So. 지금 저는 한국에 63회째였습니다. 한국에 자주 오시고 한국에 집도 있어요, 사실. 6년, 7년 전에 저는 IEEE 아까 전반대 말씀하셨죠. IEEE에서 AI 안보 표준을 위해서 표준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보라든가 AI의 표준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 really think right now I'm looking at it from the opportunity perspective as opposed to looking at it from the threat. I did talk about the threat about 11 years ago, the very first time when I talked about AI decentralized. ACM allowed me to tell the world, ACM is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It's probably the most credible in computer science and issuer of the Turing Award. In 2016, they allowed me to tell the story, AI decentralized, and that story seemed to resonate with folks because it's coming from ACM. And then subsequently the IEEE and so forth. But right now, I think it is far too late to do anything about talking or planning. It's actually doing. This is where the fact that we're here today, the fact that we're actually witnessing the birth of this baby that is likely to outlive us. So we invented a lot of tools. This is the first time there's a tool is actually going to outlive us, that tool can have a life on its own. And 네. That is called AI towards ASI. 네. 지금 AI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위협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AI가 대부분 중앙화 센트럴라이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애플, 아마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분산화시키고 분권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60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한 거는 ACM의 회장이 되었는데 ACM은 Association for Computer Manufacturing 뭐 아무튼 굉장히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이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하면서 아 이제 IEEE에 가가지고 또 글로벌 표준을 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IEEE에 또 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토킹, 플래닝 말하고 계획하는 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AI 또는 AGI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막 자라고 있는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AGI 가버넌스 만들어야 합니다. So. I challenged Stuart Russell about a year ago and many times before. Effectively, Stuart Russell is very well focused on the safety of AI, and it's good, we need that. But when he's saying that no single entity should be allowed to get there, I think that statement might still be correct, but how about all entities get there at the same time,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Stuart, because it's happening. So from that perspective, I feel like a lot more safer when we're all getting to AGI together as opposed to single entity. No single entity can control it when all of us get to it in the exact same time.
스튜어트 러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AI의 안전 안보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여러 가지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분이 한 말은 어느 한 나라 또는 어느 한 회사가 AI를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퍼뜨려야 되고 그것을 이제 분산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퍼사이클 CEO입니다. 하이퍼사이클은 이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뭐 토다이피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굉장히 부자예요. 모든 국가가 또는 모든 단체가 AGI, 가버넌스 AGI를 만들어서 모두 이제 혜택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한 사람이 잘해서 뭐 우리나라 뭐 네이버가 잘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Yeah, Joshua Banjo, one of the winner of Turing Award winner. He, for many years, thought that what I'm doing is crazy. Mm-hmm. Until 2 years ago, he dropped everything and doing precisely what I suggested to be done. He's currently managing research, about 1,200 researchers, and doing precisely what needs to be done for the safety of AI. So I'm extremely pleased to see that there's a lot of movements in that direction, and what Jerome is working on, and what Korea is doing. Korea can take a lead role in this. But I really think what I'm here to tell you today is something that I haven't told you before. What I'm here to tell today that you have an opportunity not to ask for permission and lead. But it's up to you to choose if you want to do that. Yeah, Washio Benjo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그 AI를 문건화시키고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crazy 했다고 웃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지금 현재 이제 200여 명의 그 safety of AI, AI의 안전 안보를 위해서 200여 명의 AI 전문가들을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AI, 뭐 AI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한국이 리더가 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So what I really am opening this statement here by saying from Korea to the world, the Internet of AI is being built. Korea can partake in supplying. What do I mean by that? In the Internet of AI, it is the new word that I have used, or the new statement to say AI decentralized. And guess what? Mm-hmm. I've received about 100x more adoption just by changing the name. Everything else is still the same. 예, 한국에서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AI decentralized, 그래서 AI 문건화, AI 뭐 분산화시키는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말로 제가 바꿨습니다. 인터넷 of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AI 인터넷. 인터넷 of AI라고 뭐 문건화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인터넷 AI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인터넷 AI. 예? 인터넷인데 AI처럼 빨리 돌아가는 인터넷입니다. Alright, so I'm hoping that in the subsequent 5 minutes you would be convinced that you have this opportunity, and I don't think that this opportunity does exist every single time. You can wait a couple of years and re-examine it, or you can take action today. So the Internet of AI, what it means is enabling AI to talk to AI without having intermediary, the Internet for human. To simply describe it, when you look at Internet of Human for knowledge workers, it enables an accountant to talk to a lawyer, and together they have certain thing that is called emergence. It enables people to have web meetings, and people to have place where you can post something and others can see it. Mm-hmm. Instead of human, think of every single AI agent is able to talk to any other AI agent, and that is the Internet of AI. That's precisely. Mm-hmm. What decentralized AI is, and we've noticed, we have proof that every single agent that exists in the world today is already partaking in that Internet AI, whether they like it or not, because it taps into what they care about the most, and it's money. It enables that agent to make a little bit more money
on one side, on another side, enables them to get a little bit smarter. We have proof that that is happening, and we really think that there's a phenomenal opportunity for Korea to take on a lead role in this world that is coming ahead of us. 그 인터넷 AI, 인터넷 AI는 반드시 이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AI가 AI를 사람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단계를 지나서 AI가 AI에게 자체적으로 AI가 AI에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중간에 들을 필요가 없이 모든 이 지구 전 모든 AI 에이전트, AI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죠? 자기들끼리 에이전트끼리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AI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버넌스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한국의 기회가 정말 크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Would you like to talk to Absolutely. So that's precisely where I'm going next. Mm-hmm. When you think of the human body and the global brain, and you do think a lot before you talk or you make a statement, and AI works very similarly where there's a lot of compute that happens, but then the servicing of AI doesn't necessarily require the same amount of comput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servicing of AI,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s called edge compute where it uses part of that. Now imagine every single home on the planet is running some of that edge compute. And it's been proven by a lot of credible AI scientists that it's extremely necessary to have the edge compute. You know, if you were to look 5 years ago, they were saying that no, you can do it all on the server. Right now, everybody agrees that edge compute is extremely necessary. So imagine every single home has part of that global brain. And it has it in some devices, perhaps they're being manufactured in Korea. Yeah. Imagine cars, they have part of that global brain and they're being manufactured in Korea. Why do I say Korea? We have invested in 21 companies and many of them, they're making production. The only reason that we invest in companies if they move their production into Korea. And the reason why we did that, because of the security of the devices that we're able to ensure in Korea without having backdoor is much more superior than other places. And this is something ought to be secure by construct. Korea has this capability, and this is the time to actually exercise capability. Korea can make devices that can be accepted in the West and in the East. Korea can make those devices and let them go around the world. And I really think that starting by having very small devices can go around the world in people's homes is perhaps the first step. The second step would be you convert your TV in the time that you're not working on it to be part of that global brain. And your fridge and your toaster and your every single appliance along with your car. And I really think that this future is right in front of us, and I really invite, you know, folks in Korea to kind of really take action to make it happen,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work to make this happen, but it is right now the opportunity. And that's all I want to say, then we go to my slides, but thank you very much. 아무튼 이제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AI는 이제 생각조차 필요 없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요것을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이제 뭐 저기 전기를 대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서버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AI를 돌리는 걸 생각했는데 에지 컴퓨터는 자기 집에 공유기처럼 AI 박스를 집어넣으면 이 AI 박스가 여러 네트워킹을 다 만들어 가지고 큰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는 지금 21개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희가 AI 박스 같은 거를 한 200만 개, 그러면 한 2, 3조 됩니다. 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걸 보니까 품질이 최고입니다. 한국보다 더 좋은 생산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AI 박스가 공유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선은 전 네트워킹을 시켜줄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TV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전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모든 것을 이 전부 연결시키는 이 사람은 Tor IP로 블록체인 AI 네트워크 하는 거를 이 사람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AI 박스 한국에서 팔고요. Do you have a ring? Yeah, I do.
So we the last thing that I want to say, which is perhaps extremely important, that anyone who wants to take action,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his QR code. I'm here. You know, I'm around the world, but I can jump into Zoom and I can come to Korea every month. Mm-hmm. I'm really set into bringing this production into Korea. We have proof that there's a demand. We have proof that this thing works. I am the CEO of Hypercycle, and the reason why I am the CEO of Hypercycle is because I'm the author of Toda IP. Mm-hmm. We know that network works. We already sold 541,000 Node Factory. Mm-hmm. A Node Factory is a connection. It's kind of like you think of like an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So that's how many Internet Service Providers with the Internet of AI that we have sold. Every one of those can have 1,024 nodes in the course of 5 years. We know from, even if I die today, there will be 560 million nodes needing machines to run on. Mm-hmm. Okay? So yeah. Even if you see me dying today, you will know that there's this much demand that I'm telling you. I'm not gonna die, I'm gonna transcend to the machine, I will never die. I promise, mama. Anyway. So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n Korea, and I really think Korea's got phenomenal things to bring to the world. And I remember one of my friends said to me, I want to service my country to help better service the world. And this is the opportunity that is unprecedented.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ve ever done in humanity is building this thing that can outlive us, and you can be in the forefront of it. Well, so thank you very much. Yeah,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QR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author of Toda IP 있죠? Toda IP 저기 저 사람을 뭐 100만 장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막 이런 데 팔아갖고요. 그다음에 하이퍼사이클 CEO고 그 밑에 회사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IPAIS, IEEE, IEEE, IPAIS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표준 위원장이다 이런 글 보시고. 만약 여러분이 연결을 하면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에 지금 오고 한국에서 링 이 링도 만들고 IP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지금 그것도 한 2-3조를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이분에게 우리가 공덕비를 세워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또 50조씩 만들어준다니까 오늘 엄청난 이런 장소에 여러분들이 오셨다. The idea of the rings has nothing to do with AI, but if it puts the human, if you have the human in the middle, the human is the one that controls a single node or bunch of nodes, and the ring can give them access to the security things because bots don't use rings, don't walk around town. Humans, they do have fingers and do that, so it felt like putting a human in the center of it all is perhaps a good thing. At the same time, the company that you invested in, we said that you bring your production to Korea and we will invest in you, so they started doing that. And then some car companies, now they're partnering with them to have the key for your car would be this. Some hospitals, they're doing all kinds of stuff with them. But now back to AI, I think the most important topic is that I truly feel that the beginning of the Internet of AI is, it has already started to take on a lead role into it. Now is the time to act. So I invite you all once again, and thank you for having me in Korea. Yeah, 감사합니다. 네, AI 링도 그죠. 이거 가지고 뭐 여기가 돈도 지불할 수 있고 자동차 어디 들어가는 모든 열쇠 암호를 그죠 여기다가 다 하면은 앞으로 뭐 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이거 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기회를 한국에 가져오신 두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한된 일정 때문에 충분한 발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번 미래 AI사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그리고 그 동시 통역을 해주신 박영석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지정토론 순서입니다. 저희 지정토론은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무경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 지금 일정보다도 저희가 한 10분 정도 조금 늦어졌는데요. 제가 가능한 빨리 진행해서 일정대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 지정토론으로 5분의 우리 기업인들을 모셨는데요. 아마
그 앞전에 답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크릴 있죠? 주식에서 아크릴의 박예진 대표님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요.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참석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해 주신 질문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AI 활용 산업 성장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질문들을 주셨는데 전 세계 인공지능과 관련된 한 국가의 기술적 성숙도,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 뭐 한 3대 지수 뭐 이제 옥스퍼드의 뭐 government readiness 뭐 이런 지수나 뭐 글로벌 AI 인덱스나 아니면 스탠퍼드 하이에서 발표한 뭐 AI 지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그 아까 뭐 사전에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지만 낮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 7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보다 앞서 있는 곳이 뭐 미국, 영국 뭐 그 이후에 있는 국가들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이 지수들을 평가할 때 정부의 가버넌스 준비도 그 정책의 어떤 품질 그리고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 뭐 이런 각각의 측면을 입체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지수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가버넌스에 대한 점수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인프라에 대한 점수도 낮지 않은데 기술에 대한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옥스퍼드 그 가버넌스 레더니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저희 나라가 정부 정책 지수가 더 높습니다. 심지어 더 높은데 기술 점수는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정말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가버넌스냐 아니면 기술의 완성도와 성숙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나 글로벌 AI 지수의 항목들을 보면 사업화 현황이나 인재 같은 점수들이 10위 밖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허 개수나 뭐 데이터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평균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이걸 육성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뭐 AGI에 대한 뭐 국가적 차별 뭐 이런 건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EU에서 발의한 AI 액트나 뭐 미국에서 최근에 뭐 AI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보면 자국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리더십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평가들이 당연히 타국의 전문가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는 그걸 지키기 위한 기반 기술을 아직 성숙시키기도 전에 뭐 교량을 짓고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에 너무 몰두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주객이 좀 전도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의 산업적 거버넌스는 그 인재와 그 기술 그리고 AI 기술 사업화라는 측면에서 좀 더 폭발적인 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좀 정책 방향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인공지능 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을 한번 보시면 뭐 저희 전부 다 뭐 지금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다들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걸로 돈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오픈 AI도 뭐 매출이 몇 조 간다고 하지만 30원을 그 고객이 받기 위해서 100원을 주는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작 인공지능 특히 AGI가 산업계에서 본질적인 가치로 선순환되기 위한 사업화 기회를 빨리 만날 수 있는 쪽으로 즉 산업 확산 그리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뭐 공공에서의 뭐 적극적인 수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좀 건강해지고 실제로 산업적 가치가 선순환되고 있을 때 이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가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AGI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저는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 인공지능에게 직접적 판단을 맡기지 말자라는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수준의 논의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AGI가 사이언티픽하게 그 디파인이 아직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은 좋습니다만 일단 리얼 밸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건강성부터 회복하기 위한 그런 거버넌스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업들 다 되게 힘듭니다. 예, 사회적 기대는 굉장히 많으나 그 기대에 걸맞는 산업적 가치가 아직 그 환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 엔진 그리고 챗봇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인공지능이 대부분 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기반 기술부터 대화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확보해 오고 있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그래도 인공지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해온 굉장히 드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로 회장님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약간 놀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이야기한 현실적으로 현재 AI라고 하는 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현실은 마치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엔진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판 그러니까 대량 판매되기 전에 무슨 레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1 경기에서 좋은 엔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각자의 엔진을 막 거의 실제로는 뭐 300km 달리는 차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몇몇 나라가 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누구나 그 경기를 보면서 저게 산업으로 넘어올 때는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그 기구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그 기구가 무엇보다도 이게 제너럴 AI 쪽을 준비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기구가 생기고 만약에 그것이 한국에 서울에 유치가 된다면 아마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반적으로는 좋은 인력들이 또 양성돼야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많은 벤처들이 이 큰 비용이 드는 비즈니스에 불구하고 이 벤처에 또는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제반 요건들이 좀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서 사실은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동차 경주 이야기처럼 최근 들어서 가장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와닿았던 이야기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이제까지 되게 관념적인 곳에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아이디어한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이런 제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생활로 이것이 넘어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시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 안에 쪽에서 굉장히 힘을 좀 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대부분 과기부에서는 과기정통 쪽에서는 우리 기반 기술 쪽 위주로 해온다라고 하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치면은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부분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전 산업이 다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나 자동차, 반도체, 또 더불어가지고 서비스, 뱅킹, 온라인 사업, 말 그대로 모든 사업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미래의 큰 기업을 기대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포텐셜이 지금 기술하고 현장이 조금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까 박예진 대표님 이야기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젠 산업부가 산업자업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인 AI를 만들어 가는 것, 현실적인 AI를 만들기 위한 어떤 예산, 과학적 어떤 기술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응용 연구 예산이나 이런 쪽에 R&D 예산들을 산업화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 예산들이나 이런 예산들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UN을 설득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이 IAIA에 가장 최적지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미래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와이드넷 강영석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이게 산업화 이전 단계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산업부가 좀 더 많은 그 R&D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게 산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AI 시대가 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데요. 더 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에서도 산업부에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공무원으로서 그걸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쉽진 않지만요. 아니면 천천히 오든지 빈익빈 부익부가 빨리 올 게 아니라 천천히 방법이 뭔가 이것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지정프로 세 번째로 우리 민관에서 좀 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주환 에반 제리스트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 발제션 내용도 너무 잘 들었고 양쪽에서 말씀 주신 거 너무 잘 풀어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 다들 이제 AI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떼어놓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산업이든 혹은 개인이든 아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국내 뭐 AI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들 간에 어떤 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더 많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자체적으로는 뭐 네이버 자체가 여러 가지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SMB나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협업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독려하고 부양하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 단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뭐 에비디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엄청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기업들이 다 반도체를 다 뭐 구매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거나 혹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좀 도움들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실제로 아까 산업이든 개인이든 아직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AI가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었지만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또 우려 사항도 많이 많다라고 또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떤 내용도 많이 배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AI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부족한지에 대한 것들 리터러시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 교육들에 대한 것들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이든 개인이든 다 포함해서 많은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주환 에반젤리스트님께서는 우리가 그 중견기업에서 저희 회사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 영상이나 다양한 센티션 같은 것도 분석해서 현재 그 질환의 예후를 측해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의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사용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좀 더 육성을 잘하기 위한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라든가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최근에 그런 AI 기본법 같은 것들도 이제 국회에서 많이 법률을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AI가 워낙에 이제 우리가 피할 수 같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고 관리나 이런 것 육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방향성이 어떤 AI 산업이나 연구나 그런 것들의 좀 더 육성이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하나 가겠고 또 하나는 물론 당연히 이제 이렇게 AI 서비스들 많이 활용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법이나 관련 규제들이 잘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제가 이제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나 의료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와 이쪽 업에 있다 보니 생각이 드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AI 서비스들이 워낙에 전문화되고 다양한 곳에 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관리나 규제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해도 되게 전문성을 갖추고 좀 세분화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의료 솔루션들은 네, 통틀어서 다 고위험 의료 뭐 AI 솔루션 이렇게 이제 이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전에도 의료기기는 당연히 뭐 식약처나 복지부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이미 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있고 뭐 이를테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허가를 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들의 어떤 위험성이나 품목에 따라서 등급이 다 나와져 있고 그 등급별로 저위험군, 고위험군, 중간 이렇게 다 구분돼서 이제 등급이 나와져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쌓아놓은 것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의료기기는 다 고위험 인공지능 AI 기반 이렇게 이제 법이 가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쪽 산업이나 더 넘어가서는 이게 산업이나 병원에 실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비단 어떤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쪽 구체적 사례를 잘 몰라서 예를 못 드리는데요. 이렇게 좀 이게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 잘 이렇게 이중 규제가 되지 않고 사업이 육성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 이해 대표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아마 의료 분야에 이 AI를 이용한 의료 분야 쪽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아마 이제 기본법 AI 관한 기본법이 지금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 법안에 좀 전문성 있고 다양하게 좀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한번 그것도 제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게 법제에서 너무 세분하는 것보다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좀 세분화된 거는 빼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법제에서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대표님의 의견도 우리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핀다의 스위 CTO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대출 상품들을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낮은 금리와 좋은 한도들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금융감독원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막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에 관련된 샌드박스가 현재 심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작은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버넌스 들이 굉장히 높은 비용의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책임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거버넌스들이 효율적으로 제정되어지면서 인더스트리에서 워킹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버넌스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관 중심의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 대답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인더스트리에 되게 와이드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게 공공의 영역이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리가 보면 여기 그 산업 영역을 다시 조금 더 나눠질 수 있거든요. 금융,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 영역에서 보면 뭐 사기탐지, 그다음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대한 영역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런 게 잘 오퍼레이션 될 수 있다면 이제 큰 회사들만 이런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더스트리에 규제가 되게 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작은 스타트업들에 있는 AI 스페셜리스트들이 바텀업으로 이런 산업의 혁신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샌드박스의 프로그램이 제안될 수 있다면 아마 저희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내용으로 이 사회를 좀 더 기술 기반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마지막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게 작은 기업에서 어떤 보안이나 솔루션, 보안 솔루션 쪽으로 투자하다 보면은 진짜 그 인력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샌드박스에서 좀 그런 내용을 좀 부담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 분의 지정 토론을 마쳤습니다. 혹시 지금 프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간 관계로 딱 두 분만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뒤에 예, 저희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작으니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 예, 거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산업진흥화협회의 그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발언하게 돼 상황이 굉장히 영광되고요. 저는 이제 질문사항보다는 사실 되게 감사한 게 저희 산업계의 이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유명한 기업의 대표님들을 이렇게 모셨다가 저희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용기 있게 질문을 들었고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제조 데이터에 대한 그 표준을 만들고 또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AI 산업계에도 AI에 대한 그 적용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런 활동들 정부의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 현장에서 그 기업들은 사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내용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AI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사실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AI, 좋은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AI를 확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산업 데이터를 잘 기업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또는 이 상호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표준들이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한다. 저희가 그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한국은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반도체 분야 그리고 조선 분야, 자동차 분야까지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표준을 한국의 KS 표준을 만들고 이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 중간에 단체가 없다라는 게 사실 저희의
고증이 좀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사실 이 표준에 대한 고려가 크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버넌스에서 이 저희 표준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단체, 표준화 거버넌스가 하나의 꼭지로 고려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상의 말씀입니다. 예, 혹시 우리 정두환 에벤젤리스트께서 답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은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AI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혹은 AI 학습하기 위해서 현재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뭐 기관이든 혹은 뭐 기업이든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AI 넘어가는 데 가장 큰 뭐 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표준화로 쉽게 정의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 제롬 블랭크에서도 데이터 주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은 각 회사의 권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가 했던 스마트 팩토리도 결국은 그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지금 산업부에서 이제 자율제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제조업에 이 AI를 적용을 시키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이제 과제를 해서 지금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쪽에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 각각의 이 개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느냐. 저는 100% 표준화는 어렵다고 보고요. 유형별로 아니면은 뭐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유형별로 된 걸 좀 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데이터를 썼을 때 좀 모디파이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도 지금 현재로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제일 적합한 표현 같은데요. 이제 그 어떤 뭐 데이터라고 하는 뭐 문서라고 하더라도 사실 디지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혹은 디지털 문서에 대한 뭐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을 염두에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예. 예,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연구원 김경렬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종이지도를 전자지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 상기평, 상업술 평가원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연구원이 무슨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제 한국은 굉장히 겉으로는 도시 건축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 공간은 엉망입니다. 원시 구조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 관계, 전기, 가스, 통신 시설, 이런 어떤 기반 시설들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한경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AI가 결국은 비의 격차, 빈비의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학자 노벨상을 우리가 취소해야 한다고 내가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품 개발이 오늘날 지구를 멸망하고 인구를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환경이나 평가를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죠. 인간의 편리성, 불을 향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입력자에 따라서 어떤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듯이 방금 얘기했듯이 어느 날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인간의 편리성이 있었습니다만 AI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편리성, 내지는 결국은 편리성이거든요. 굉장히 또 경제성, 그걸 궁극적으로 도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 내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작용의 그런 내용을 좀더 고려해야 되고, 앞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불변한 일, 편의성보다는 인간의 어떤 미치는 영향을 좀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지정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 논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미나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되어 있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